이제부터는 공부 타임, 익절의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익절의 기술 파트 2, 오늘도 NTNW 박재호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장에 대한 판단 먼저 드릴게요. 막 밀리나 했는데 그래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마무리를 해서 혹시 또 뭔가 달라지나 하는 또 이 물음표가 찍힙니다. 어떤 평가하시겠어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은 사실 1개월 전과 지금 현재 시점 시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호재에 상당히 둔감하고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한 시장 방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 투심 자체도 어떤 추세를 이끌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종목 보담도 반등이라든지 소폭 상승 또는 갭상승 또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좀 출회되는 그런 어떤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당분간은 뚜렷한 어떤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즉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면 지금 같은 어떤 시장 분위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또는 현실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태그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를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시장의 어떤 지수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어떤 폭을 놓고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리 큰 폭의 어떤 가격들을 갖고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45% 정도의 어떤 변동폭을 좀 가져가면서 박스권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2,970포인트대를 이탈한 어떤 투매 구간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크게 우려할 것은 없지만,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종목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장중에 갑작스럽게 어떤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중추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앞서 뭐 리비안 관련주들이 장중에 뭐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무너진다든지 뭐 이때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장중에 어떤 뉴스라든지 또는 어떤 재료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램테크놀로지가 어떤 뉴스 보도 뉴스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 램테크놀로지에서 배포한 어떤 언론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한 20% 가까운 또 그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모멘텀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좀 송구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늘 여러분께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그날의 당일 주도주를 조금은 어려우실지라도 돈을 벌고자 하신다라면 수익을 내시고자 하신다라면 확실한 원칙과 기술에 의거하여 나름의 어떤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당분간 좀 지속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이번 11월 달, 12월 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극단적 시장 상황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LG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더 나아가서 그 외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짜리 종목군들이 뭐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를 보여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그와 같은 어떤 시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시장 자체가 비추세 구간 내에서 횡보라든지 박스권 흐름을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도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북클로징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뭐 바스켓 내려난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는 일단 연말 결산을 한 곳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기관이라든지 외인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면 당분간 조금 어렵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자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금은 피로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그날의 어떤 당일 주도주 위주의 거래를 하시면서 짧게 스윙까지 좀 겸하시는 매매를 당분간 좀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을 당분간 좀 보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출연을 해주셨을 때 그 익절의 기술을 보여주시면서 장투보다는 좀 방망이를 짧게 짧고 가보자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익절의 기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매번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비슷한 화면을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매수 매도 내역입니다. 얼마만큼의 비중이라든지 금액을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 오늘 장중에 DY라는 종목을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구간 내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진 건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다. 뭐 각자의 목적은 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어떤 반려자의 수입이 조금은 부족하다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불로소득을 원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똑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쉽게 빠르게 돈을 수익을 내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어떤 거래 방식을 이해하시고 하실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에 조금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중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바삐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거래를 하시는 내역을 한번 나중에 각 증권사들 기능을 좀 확인해 보신다면 이와는 좀 다르게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매도하는 즉 반대의 급부로서 손실 보는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매매 횟수도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질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화면은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천만 원을 정말 회전율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상한가 갈 종목을 미리 선취해서 보유해가지고 상한가 가지를 못하고 되려 폭락을 하거나 투매를 받는 이런 어떤 불안정한 매매보다는 매일같이 꾸준한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매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면은 그날그날에 어찌 본다면 강한 종목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또 어떤 내가 트레이딩이든 투자가 됐든지 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반응을 좀 원하신다라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때 맞춘 어떤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정말 힘이 있게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군도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왜? 많은 분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빠진 종목을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수에 참여하시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물론 조정이다, 눌림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라면은 그러한 종목은 장시간 즉 상승장에서는 오랜 시간 보유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승이 좀 나오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상승장과 달리 단 한 호가라도 단 1%의 수익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폭의 반등이라든지 상승이 나올 시에 정말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 또 개인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쏟아지는 경우 자주 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 자주 나오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매도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수익을 뭐 손실을 최근에 얼마를 받는데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매도 못해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담은 만 원이라도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대화를 좀 나눴는데 올 한 해 동안 총 12개월, 11개월 이 가까운 시간 동안 월에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되게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금 규모도 뭐 작게는 5천만 원, 크게는 약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셨는데 월에 100만 원의 수익을 1년 결산 내보니까 오히려 손실이신 분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주식으로 무언가 1억 천금을 한 방에 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었고 상한가가 아니면 정말 주식을 주식답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내신 분들이 지금도 역시 자신의 인생을 또는 어떤 지난 어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단 한 방에 아니면 엄청난 어떤 급등주를 좀 매매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급부로서 제 주변에 또 다른 분들을 보게 된다면 하루에 단돈 10만 원이든 월에 500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히 쌓아나가시는 분들이 올 한 해를 돌이켜보았을 때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 아마도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내년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종목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인드셋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통찰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 내 생활 패턴에 있어서 지나치게 게으르진 않은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정말 깔끔하게 완성 지으시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큰 수익들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만불해야지 하면서도 이 내 마음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뭐 저 또한 그렇고요.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내일을 위한 유망주 하나 주세요. 어떤 종목으로 그래도 좀 수익을 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권 내에서 좀 유리한 전략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기술 투자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업비트와 관련돼서 업비트를 좀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약간 7.5%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큰 어떤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 내에 놓여 있으며,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지만은 두나무의 상장을 아마도 내년쯤에 점쳐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으며, 중요한 어떤 지지 가격대라고 부를 수 있는 9,600원대, 이 가격대를 과연 이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 어떤 대응을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하시는 과정 중에 있어서 9,800원 이하권 내에서 9,600원을 선조선을 잡고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내 매수 평당가가 최대한 9,600원에 좀 근접한 평당가 세팅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목표가 11,5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기술 투자 가격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오늘 MTNW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한 익절의 기술 파트 2였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간맛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물러날 시간인데요. 뭐 요즘 주식 투자 참 재미없다 하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좀 따뜻하게 가져볼까요? 그래도 설레는 연말이지 않습니까? 내일도 같은 시간에 작 마감 확인하면서 이슈들 총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